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노마드의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 회사를 이노마드라고 소개해드리면 아, 대표가 부산 사람이라서 이노마드래 이노마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의 합성어로 저희는 기존에 이렇게 중앙 집중형으로 공급받는 에너지 시스템을 벗어나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보자 라는 목표로 시작된 클린테크,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저희가 처음으로 출시한 휴대용 수력 발전기라는 제품인데요. 도대체 왜 저희가 이렇게 휴대용 수력 발전기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목표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의 10대, 20대를 돌아봤을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 즉흥적이거나 무규칙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고등학교 때 봤던 책에서 뭐 지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게 궁금해서 버스를 타고 지리산 종주를 뭐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영어가 너무 재밌어서 정말 영어를 말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배낭을 메고 뭐 캐나다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제가 10대의 생활을 보내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항상 이제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항상 이제 뭔가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저에게 어떤 인생의 좀 큰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줬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도에서의 배낭여행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나서 한창 이제 브릭스 국가가 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공사학번입니다. 당시에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렇게 뜬다고 얘기를 막 하는데 정말 이 국가들이 왜 뜬다고 할까라는 게 궁금해서 무작정 이제 또 여느 때와 같이 델리로 들어가서 인도를 막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인도를 아마 가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거기 도착하는 순간부터 뭐 공기 냄새, 물, 언어, 생활 패턴, 사실 모든 게 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낯선 일상을 반복을 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한 달만 계획을 하다가 조금 더 이제 체류 시간을 늘리고 여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전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다가 전기가 없으면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플러그를 찾아서 충전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플러그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플러그가 있다라고 해도 정전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어떤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남인도에 있는 코다이 커널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을 트레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한 소년을 만나서 그 모습이 예쁘니까 막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태어나서 카메라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카메라라는 거야 라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밤새도록 가지고 놀게 해줬더니 굉장히 멋진 사진들을 많이 찍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카메라를 이 친구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면 어쩌면 그 친구의 인생은 그냥 가난한 농부라는 삶이 정해져 있는데 이 카메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사진 작가가 될 수 있고 영국에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입사를 해서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정말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사는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쓰고 싶으면 10km 떨어진 마을에 내려가서 내가 하루 종일 소작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일부를 지급을 하고 자동차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는 전기로 충전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얼리어답터고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를 쓴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 친구들이 사는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에 제가 돌아왔더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소년과 마찬가지로 전기의 사용 그 인프라에서 소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류 발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라는 에너지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빈 페트병을 가지고 계신데요. 풍력 발전은 다 이제 뭐 대관령에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걸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물이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했을 때는 바람보다 밀도가 800배에서 1000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단일 면적에서 최대 20배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제가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류 발전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4년 동안 진도 울돌목에서 이렇게 바다의 밀물 썰물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진도에서 진짜 3년을 꼬박 고생을 하고 설치한 플랜트에서 처음으로 다른 외부 전력이 아니라 정말 바닷물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저희가 150kW의 전기를 만들었던 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실증에 성공을 한 케이스여서 뭔가 이제 대박이 나겠구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뭔가 좋은 성과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과연 소비자에게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도에서 저희가 울돌목에 이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전기를 공급을 하고 거래를 하려면 다른 발전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전력망에 연결을 해서 환전을 통해서 사고 팔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값싸게 만드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깔려있는 송전망을 이용해서만 전기를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그 친구처럼 전기 인프라가 없는 곳에 있는 친구는 여전히 전기를 쓸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가 이제 2014년 초였습니다. 뭔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점점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2013년도에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여느 때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실내에서만 필요했던 전력 수요 자체가 야외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일상생활이 생기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턴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곳에서 필요한 전기를 소비하게 되는 게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큰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전기를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온더고 형태의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이라는 목표에 접근 가능이라는 목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에너지 노마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했던 일은 기존의 발전소가 공급자 위주로 어떠한 규모의 발전소를 만들면 빨리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발전소를 정의를 했다면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설계를 하게 됐는데요. 모바일 형태의 수력 발전기. 그래서 필요한 곳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저희 공동 창업자를 이끌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야, 우리 막 뭐 멋진 일을 해보자. 그렇게 야심차게 올라왔었는데 사실 시장이 어디 있는지, 이런 수요가 정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사실 모든 것들이 물음표인 상태였었거든요.
야, 뭐 올라가보자 이렇게 하고는 6개월 동안 사실 별 소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당장 사무실도 못 구해가지고 저기 경기도에 있는 막 찜질방에서 막 같이 설계하고 개발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동창업자가 도저히 뭔가가 안 나오면 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그냥 미친 척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 청계천에다가 저희 이 파일럿 프로덕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냥 흐르는 물을 가지고 60W의 전기를 만들어서 매 시간당 5대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는 이제 남는 이어 전력을 가지고 LED불을 켜기도 했고 같이 음악을 듣기도 했었고요. 3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한 20만 명 정도가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설치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양어장에 설치를 해보고 싶다, 내가 산간마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설치해줄 수 있냐, 아니면 우리 공장에 계속 물이 흐르는데 여기 설치를 할 수 있냐, 굉장히 다양한 그 기회들을 발굴을 했고 저희가 이제 미팅을 다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가 봤더니 굉장히 좋은 기회지만 각각의 사이트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다르고 저희가 그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수요가 다 너무 다양했기 때문에 어떠한 표준화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주고 저기는 저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주면 도저히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에 어떤 진입을 할 수 있으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좋은 타겟 마켓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미국에서 연락을 주셔서 야 너네 이렇게 만들어서 휴대용이라고 했는데 더 작게 만들면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냐. 미국의 캠핑 시장이 최근 들어서 디젤 발전기 사용이 중단이 되면서 휴대용 수력 발전기, 그러니까 휴대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여기서 연간 캠핑하는 인구가 너네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데리고 보스턴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두 달 동안 한 60군데 정도 캠핑장을 다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많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품이 나오면 정말 쓰고 싶을까? 어디에 쓰고 싶을까?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1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저희가 그 휴대용 수력 발전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지금 텀블러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영상이 더 잘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발전기는 터빈과 발전기, 배터리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빈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계류를 해서 흐르는 물 속에다가 넣어두면 흐르는 물이 터빈을 돌리면서 발전을 하고 이제 배터리에 저장이 되는 형태고요. 이렇게 발전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배터리는 분리를 해서 USB 전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랜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 흐르는 물이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고객의 80% 이상은 이렇게 카누나 카약처럼 움직이는 동체를 주로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흐르는 물 속에다가 넣어두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동체 뒤에 매달아서 움직이는 동안 계속 전기를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카누나 카약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렇게 세일링 요트 뒤에도 매달아서 움직이시는 동안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양산을 마치고 런칭을 해서 지금은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저희가 5,500대를 판매를 했고 올해는 저희가 2만 대를 목표로 이제 유럽, 일본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1,000원도 안 쓰고 진행을 했습니다. 뭐 돈이 없기도 했었는데 사실 새로운 제품을 설득력 있게 홍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지방으로 동굴 아래에 있는 뭐 강을 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서양에 있는 산호초를 탐험하러 가신다거나 그런 과학 탐사 팀들을 저희가 엠바사더로 선정을 해서 저희 제품을 후원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사용하시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야 이거 뭐 물 가지고 스마트폰 충전하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거를 가지고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았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확장형 수력 발전 소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저희가 이렇게 한강에서 친환경 에너지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영상이 지금 재생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강에 이거를 100대를 설치해가지고요. 4시간 동안 계속 발전을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다시 이게 슬라이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네요. 그 100대를 설치해가지고 만들어진 전기를 모아서 지금 여기 설치된 것처럼 거의 1kW 가까운 대형 프로젝터에 전기를 공급해서 다 같이 뚝섬에서 이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3일 동안 같이 모여서 영화도 보고 스피커에 에너지도 공급하고 보시면은 요 작은 배터리들이 다 이제 한강에서 발전돼서 저장된 배터리들을 모아서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같이 이제 승합해서 공급했던 건데 이렇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프로젝터를 켜지만 정말 한강에 1프로젝터를 돌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으로 저희가 이 작은 발전기를 가지고 이 조금 더 큰 220V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실증할 수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기뻤었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는 좀 빠져있는데 저희가 11월부터는 다시 인도로 가려고 해요. 아까 보셨던 그 카누나 카약 뒤에 레저용으로 매달려 있었던 제품이 실제로 인도로 가게 되면 그 어떤 최하층민들이 주로 농업이나 업을 가지고 생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배 뒤에도 똑같이 매달려서 동일한 노동력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하루에 두 번의 완전 충전된 배터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실 뿐만 아니라 충전된 배터리를 판매를 하시거나 렌트를 하시면서 최소 8배에서 20배 정도의 소득을 늘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저희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테스트한 사진이 있는데 그런 아프리카 바닷가 마을에 있는 친구들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을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이나 경제나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기기가 많은 것들을 대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무선 인터넷 보급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전자기기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보급이 되고 있지만 전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조금씩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강 지도인데요. 저희는 이 한 강줄기 강줄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들을 아주 최대한 효용을 내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돌려주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이 스타트업과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기존에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변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영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가를 넘어서서 이들이 잘 공감하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공유를 드린 것이 굉장히 저도 감사하고 이 자리가 뭔가 더 좋은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